마셨잖니? 아니 내가 진짜 한 번 생각해도 또 무슨 맛이 왔어? 그냥 따뜻해. 독일 디스그레이스. 독일로 이사 올까 봐요. 여기 봐주세요. 왔었니? 그 수영장이 엄청 엄청 오래된 수영장이래요. 노이켈레는 베를린 수영장을 검색하면 상위에 있는 수영장이에요. 1914년도에 완공이니까 108년이나 된 수영장이고요. 제가 베를린에 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한 곳이기도 해요. 근데 이런 일이 좀 빈번한 것 같더라고요. 구글 리뷰에도 저와 같은 사례가 있었고 같은 날 베를린에 한 명도 이 수영장에 왔는데 문 닫은 거 맞다며 같이 망연자실하고 돌아갔어요. 아니 내가 진짜 한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네. 지금 언니 계속 열받고 있어. 생각하고 했으면 열받아. 아, 웬만하면 여행에서 진짜 화 안 내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?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른 수영장을 가는데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. 왜냐면 다른 수영장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. 감칠맛이 좀 덜하는 것 같아. Yeah, thank you. 그래도 어느 어디 그 한식당보단 나. 거기는 진짜 깜짝 놀랐어. 어떤 요상한 맛이 났어. 여기 그래도 열었다. 여기는 원래 목욕시설이었는데 1930년도에 수영장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. 수영장을 지을 때 빛, 공기, 그리고 해 이게 모토였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는 건축물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. 햇빛 들어오는 수영장이 정말 아름다워서 마치 영국의 크리스탈 팔라스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. 그리고 운 좋게 현지 상급한 친구들과 운동도 같이 해봤고요. 처음에는 저를 딱히 반기지 않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는 다들 저를 좋아해줬어요. 제 생각일까요? 하하하. 이제 가요. 글쎄 저보고 16살인 줄 알았다고 하지 뭐예요. 그냥 이를 독일로 이사 올까봐요. When we get to Paris, we're not gonna get taxis. 마트에서 당근 오일을 샀고 비가 겁나 오는데 잘 안 보이죠? 너무 추워서 오늘은 라면을 먹을 건데 오, 비 더 많이 와.
완전히 겉에만 데웠어. 겉바속촉? 맛있다. 다행이다. 여기 숙주도 들어갔으면 안 되겠어.